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한국관이 있어요. 그 거기에 이제 이 다랑아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여행을 가서 그걸 한국관으로 이렇게 옆에는 중국관도 있고 일본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한국관이 제일 초라하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연히 이제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와요. 한국관에 그날따라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작품도 몇 개 없고 좀 초라하더라고요. 한참 이렇게 보는데 약간 초라하지만 이렇게 약간 저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한국관이라는 데서 아, 이게 한국관의 이런 작품도 이거 봐주지 않고 너무 일단 왜소해요. 가보셨을지 몰라지만 뭐 이제 한국 정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었는데 그 작품도 백자, 청자 뭐 한 20, 30점 정도 이렇게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랑아리가 있는데 그 작품도 이렇게 아주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나중에 좀 들었는데요.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찾냐, 나 이게 괜찮지 않냐 이런 소재가 걔가 꼭 말 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이렇게 해봤어요. 그랬더니 재미있어가지고 이제 저랑 하고 뭐 또 약간 찌그러져 있고 약간 뭐 색감도 이렇게 좀 뿌옇고 뭐 이런 게 약간 이게 초라하고 소박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또 밑에서 보니까 갑자기 얘가 딱 당당하더라고요. 딱 버티고 있는 느낌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완전히 또 소박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형태도 이렇게 조금씩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습이 뭐 그냥 사람들 모습,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려보니까 이게 좀 재밌고 그래서 제가 그리면서도 약간 속으로는 좀 꽉 찬 사람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평범한 느낌도 주고 소박하고 하지만 안으로 좀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항아리에 같이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막 자꾸 그려보고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긴 한데 2015년에 이렇게 수많은 아트페어 중에서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저 빌 게이츠 재단에서 그림을 구매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어떤 계기로? 글쎄 이제 저도 잘 좀 뭐 이제 작가들이 이제 아트페어 뭐 국내외 이렇게 조금씩 작품을 내서 이렇게 아트페어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단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많이 여러 일을 하잖아요. 뭐 의료니 뭐 교육이니 이런 게 막 흩어져 있었어요. 시애틀에.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아버지하고 그 재단 빌 게이츠하고 그 부인이 이렇게 하나로 뭐 만들어야 되겠다고 7년 정도 공사를 했대요. 그래서 그걸 다 흩어진 걸 하나로 건물을 이제 만들면서 저도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무명화가의 그림을 그 좀 약간 이름이 있지 않는 화가들 그림을 좀 큐레이터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. 근데 거의 무명이었고 이제 한국 작가는 저하고 이제 김수자 선생님이 작품이 이렇게 비디오를 그걸 하셔가지고 했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를 또 조금 길어지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가서 그 빌 게이츠라는 분이 저는 이 다랑아리를 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형태와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이 물어봤더니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이게 그 삼청동 가다 보면 이렇게 국제화랑 옆에 이상한 절 같은 데 있어요. 거기에 거기에 이 도자기가 이렇게 있었대요. 근데 그 너무 자기가 반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
그 스님이 보관하고 있는 걸 이렇게 사게 됐다고. 그래서 집에 난 어렸을 때 봤다, 젊은 중고등학교 때부터. 그래서 낯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자기가 선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